야, 얘 뭘 좀 아는구나. 야, 떡볶이가 진짜 최고의 음식이 진짜. 와, 야, 나 화장실 다녀올게. 나도 같이 가. 어, 갔다 와. 그럼 지은이가 하늘아. 아 진짜. 아, 근데 이렇게 우리끼리 노니까 뭔가 여유로운 것 같다. 그니까 처음에 연준아. 라운지에 다 모여있는데 너도 올래? 내가 왜? 아, 이럴 수 없어. 왜? 멋있잖아. 난 나쁜 남자가지고. 너도 취향이 참 독특하다. 뭐해? 아 갈게 갈게. 그러고 보니까 지은이랑 수연이는 원래 아는 사이야? 오 나도 그거 궁금했어. 응? 첫날에도 둘이 친해 보이더라고. 무슨 얘기 중이야? 수연이 너랑 지은이 원래 아는 사이야? 어? 아니? 우리 캠프에서 처음 만났잖아. 진짜? 둘이 엄청 친하잖아. 그러네? 뭐야 뭐야 둘이 어떻게 친해진 거야? 둘이 특히 잘 맞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러네? 그러고 보니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 오 뭐야 뭐야. 오. 야, 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린 그냥 진짜 친구지. 원래 친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니 그냥 진짜 친구라니까.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그럼 어떻게 친해진 거야? 그러고 보니까 주민센터 가는 날에 내 핸드폰을 떨어뜨렸었는데 지훈이가 가져다 줬어. 근데 애가 워낙 느려서 내가 좀 챙겨줬지. 왜? 맞잖아. 그래? 응. 아 근데 너네는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은 거야? 나는 춤. 내가 원래 춤추는 걸 좋아하고 영상이랑 강의도 해보고 싶어. 어, 나중에 나도 춤 좀 알려줘. 당연하지. 난 요리하고 먹방. 요리는 엄마 도와드리면서 많이 해봤고 지금까지도 재밌어서 쭉 하고 있어. 먹는 건 원래 좋아했고. 어? 그러면 떡볶이도 만들 수 있어? 내 전문이지. 와. 저에게도 떡볶이를 베풀어 주십시오. 뭐냐. 나는 뷰티. 여러 가지 화장하는 영상 올리고 싶어. 유튜브로 유명해지면 협찬도 받을 수 있대. 그거 좋다. 다른 사람 얼굴로 화장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필요하면 말해. 어? 그럼 나 다음 무대하기 전에 혹시 도와줄 수 있어? 그럼. 고마워. 아 그럼 지수는? 나는 좀 일상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보고. 아이디어 좋다. 진짜? 내가 원래 사진 찍는 거보다 동영상 찍는 거 더 좋아. 어, 그럼 나중에 우리도 나오고 그런가? 응. 내가 찍은 거 좀 보여줄까? 좋아! 여보세요? 어, 영준아. 형, 저 다음 달까지 쉬는 걸로 할게요. 그래, 너 편한 대로 해. 캠프는 할만해? 네.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하고. 네. 내일 멘토링 하는 거 진짜 재밌겠다. 내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 보조 멘토면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무슨 역할인데? 그래도 아무리 연준이가 50만 유튜버여도 다 알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니까 나도 따로 공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지. 좋네. 너는 어때? 너는 영상이나 사진 잘 찍어? 몰라. 그냥 한번 찍어봐야지. 안 돼. 야, 잘 찍어야지. 너 내 사진 좀 찍어봐. 사진 지금? 어떻게? 일단 찍어봐. 느낌 좀 보게. 봐봐.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그래? 원래인데. 연준이는 알고 역할을 정해준 건가? 에이 설마. 야 혹시 몰라. 구독자 50만이면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
카메라한테 남친네. 원래 자주 찍어? 아니 오늘 처음 찍어본 거. 어 진짜? 생각보다 재능 있는데? 그래? 어 이번 기회에 진짜 제대로 한번 찍어봐. 진짜 재능인 거부터 전화. 그래봐야겠다. 아 그럼 그렇고 내일 지 멘토링 하는 날이니까 같이 준비하자. 준비? 유튜브에서 댄스 관련 영상 보면서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카메라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그래. 가자. 와 집중해서 보니까 또 어렵다. 그러니까. 아 콘텐츠도 생각보다 많고. 맞아. 조금만 쉬었다 다시 할까? 그래. 아 형님 친구 잘 도착했고요. 그 혹시 강사나 멘토 3명 초청할 수 있나? 아 아니 나도 내가 다 가르치면 좋지만 나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아 내가 당장 춤이랑 요리를 어떻게 배워요? 심지어 뷰티는 아예 알지도 못하는데. 오케이. 그럼 춤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 한 분하고 요리 알려줄 수 있는 분 그리고 메이크업 하시는 선생님 한 분. 아 나머지 한 친구는 제가 멘토링 하려고요. 아 또 방송국 PD 출신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형님. 아 일정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예 생각보다 재밌어. 나 진짜 아 빨리 빨리 뭐 이거 뭐해? 아 아니 내일 멘토링도 있고 해서 신경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신이 나서. 그 정도로 술 취한 유튜버가 어떻게 해요? 아... 근데 말해 저렇게 하냐? 춤을 꼭 잘 춰야 추나? 열심히만 할 수 있겠던데 유튜버. 진짜?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따라 읽으라고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여기로 이거 머리 잡아. 오늘 첫날이 시작됐고 어색하지만 친구들과 말도 트게 됐어요. 여전히 마음을 여는 건 두려워서 쉽게 다가가긴 힘들지만 말 많은 친구 덕분에 좀 재밌기도 했어요. 앞으로 아이들과 지내는 것도 힘들겠지만 기대돼요. 내 먼 하루가 끝이 나고 겨우 이런 밤을 맞으면 한숨만이 내 방을 채워. 내일이면 또 시작되는 그 모든 그만 하루가 끝이 나질 않아서.